새로운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투사, 민족신, 역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끌어 나가시는 그 많은 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오후에 부르심을 내가
대변을 소개하겠습니다. 동기토사 민족신 미국사 기념사 앞에 김은철 공동 대표님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기토사 민족신 미국사 기념사 앞에 상임 대표 강창덕 상임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다음 김은철 공동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다음 문혜창 공동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 박태식 집행기관장님 모셨습니다. 그다음 고경아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정하진 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다음 이훈 고문님 모셨습니다. 그다음 노상석 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다음 김태현 발출구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다음 대구시의회 이진전 시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다음 날씨가 변화의 날씨군요. 반갑습니다. 이경수 중국 부의원님 모셨습니다. 북구의 안경환 부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후보자 김동철 내보셨습니다. 그다음 김병석 조선대일당 기념사 앞에 부산지부장님. 이상 대중 소개는 마치고 동립투사 민족시인 이북사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강창덕 상임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토론회가 정말로 알차고 또 내용 있게 또 뜻 있게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한테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내대석이라고 하는 말인데, 조선 내렸다 기념사 앞에 김예경님 오셨습니다. 네, 선크림 좀 내리십시오. 공립교사 민족시 보건 추진 동영상을 잠깐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학 집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육사 시인의 흔적도 사라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육사의 숨결이 남아있는 모택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대구시가 이 집을 가까운 곳으로 옮겨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사셨던 그런 모택을 보존하는 것은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모택을 진정한 표지로 확보를 해서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걸 보존을 해서 대구의 또 다른 골목길에는 옛 건물에 쓰였던 나무를 이용해 만든 목조 건물이 한창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최근에 출연해 만들고 있는 이육사 시인의 문학관입니다. 다음 달 말쯤 문을 여는 이 문학관은 이육사 시인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내용이 알차고 사람이 뭔가 소득하는 사실이나 그런 모델을 저 보일 것이었어요. 워낙 이제 아빠 같은 역할을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구 수송모색은 이육사 시인뿐 아니라 지역 출신의 대표 시인들의 작품을 그린 시화거리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택이 이전 복원되고 문학관이 완공되면 시화거리와 함께 이육사 시인의 문학 정신을 되새기는 장소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자, 다음 독립투사 민족시 이육사 기념사 앞에 활동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건물은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내긴 설계자 드리겠습니다. 동부 거기에 오마리 거기에 정경나 역사 지나만 대표님 모셨습니다. 최혁근 중국 중남부 노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조 발제하겠습니다. 이육사 선생은 1904년 5월 18일 경상북도 안동시 부산면 온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호족에 기록된 이름은 얼로, 공간은 진성으로, 세계의학의 14대 손입니다. 1920년대에 온 가족이 대구 남산동 622-35번지에 이사했고 서울로 거처를 옮기는 1937년까지 17년 동안 대구에서 사셨습니다. 1923년에 일본 유학길에 올랐고 1925년 대구 조향회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운동에 관여했고 항일운동에 참여했으며 의열단에 입단했습니다. 1927년에 장기농 의사인 조선은행 대구지점 특파국에 연루되어 장기간 투옥되었다가 무혐의로 석방되고 평생 17차례에 걸친 체포와 투옥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육사는 일본 포로 불러졌고 일제저항 민족시인으로 1933년 항원 발표 후 본격적으로 시를 발표하여 1939년 청포도, 1945년 방야시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943년 베이징으로 건너갔다가 어머니와 큰형의 소상을 위해 5월에 귀국했다가 6월 동대문 경찰서 형사에게 체포돼 베이징으로 압송된 후 이듬해 1월 16일 베이징 주재 일본 총영사관 교도소에서 옥사했습니다. 이육사 선생은 일제 강점기 활동했던 수많은 문인들 가운데 끝까지 가장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제에 저항했던 허상이었습니다. 이육사 선생은 독립투사이자 민족시인입니다. 2018년 10월 13일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유산 탐방에 입대했습니다. 근대로기 골목 오코스 관적정, 관덕정, 남산교회를 거쳐 이육사 시인 생거지의 강 골목에서 이육사 시인의 생거지가 무참히 철거된 현장을 보고 이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6일 이육사 시인 기념관 건립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2019년 1월 16일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독립투사 이육사 시인 순국 75주년 추모시민문화제를 대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이후 시민과 함께하는 테마시 낭송회, 인문학교실, 인문학기행, 청포도문학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철거된 이육사 생거지를 회원들과 방문 후 안동 이육사문학관, 신흥무관학교, 이상용생가, 권종생 충사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구구단과 함께 양의열단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이육사 생거지가 초가집은 아니지만 남은 모습이라도 보존하고자 최근에 생거지 탁권 작업을 했고 지난 8월 3일 극대패도 불구하고 안동 이육사 선생 묘소를 참배하고 왔습니다. 올해 11월 9일이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와 독립투사 민족시인 이육사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오는 조선의열단 100주년 행사를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기도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최병로 진보평론 현진위원장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민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우철 대표입니다. 행사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이런 행사를 또 처음 해보고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불편한 게 있고 사과드립니다. 우선에 제가 대표 입장에서 토론에 앞서서 원로에 오신 우리 조선의열단 예민들 좀 예민들께 또 감사 말씀도 드리고 이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의열단에서 오신 우리 손님 두 분 좀 인사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저도 조선의열단 진행부의 임원이거든요. 네. 한번. 네, 우리 김철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대구지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육사 선생님 기념사업회 여러분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시인으로만 많이 알려진 이육사 선생님께서는 사실 시인이기 전에 투쟁을 했던 의열 단원이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의 몸짓을 멈추지 않으셨던 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에서는 올해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이슈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장이신 김원웅 회장님과 항일 동인과 선양통일 단체연합회 함세웅 신부님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모시고 올해 100주년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육사 선생님의 기념관이 건립될 뜻으로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대외협력본부장 김예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부산 지회장 김명석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많은 영광을 생각합니다. 꼭 이 이육사 기념관 관리도 꼭 해야 될 일 같아서 부산에서도 많이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편의상 제가 사회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의 사회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한 바가 없어서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렇게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우리 선생님 인사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에서 재량으로 김백천 선생님이 작년에 알게 되면서 이 사업에 하는 관심 가져서 좋겠다. 그래서 개월은 아니지만 꾸준히 연락을 보고 마치 서울에 가기 일정이 고해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들었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육사시에는 민족시이면서 사실은 사회주의 있잖아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열단에서 세운 무장학교의 일기로 입학을 해서 그래서 6개월간 갖고 교육도 받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그러니까 의열단에서 뭘 가르치는가 보면은 사회주의적인 영역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육사의 글들을 보면은 널리 알려진 청포도란 절차는 물론이지만 레닌에 관한 글도 쓰고 또 중국 장제석 정권이 어떻게 중국의 폭력권과 연계해서 맞아 진보세를 탈압해 이런 글도 쓴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이육사 개념 사업대가 다른 많은 경우에도 그걸 하듯이 한국 사회가 진보하면서 사실은 묻혀졌던 부분들을
지금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는 과정이 그래서 한국 사회는 여러분 안다시피 뭐 입장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사실이 사실은 고민을 하고 그를 국제에서 충분한 절차를 썼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는